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우고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1기 선교적 재정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19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선교적 재정 스쿨은 성경적 재정관과 재무 원칙, 노후 관리 등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에 기반을 둔 물질관을 통해 실제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첫날 강의를 맡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의 저자 김의수 센터장은 돈이 빚어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소비의 관점을 바꾸고 가정경제의 희망을 찾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성경적 재정 훈련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재정의 희년을 선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무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이 신앙적, 성경적 재정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시면서 주어진 그 돈 안에서 굉장히 만족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좀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책임 있고 그리고 능숙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연습해서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재정 스쿨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위탁받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재정을 바로 세우는 선교적 재정 운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